무사해서 다행이요. 이런 시점에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시합판판 하지 않겠소? 그쪽은? 왜 이래? 같은 편이잖아! 잘 들어.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. 저기 있는 태우의 걔도 마음에 안 들지만 특히 저놈. 그리고 니놈의 그 금방 떠는 버릇도. 달려! 그만 두어! 접근금증 끝났냐? 내가 누구한테 밥을 주는 건 진짜 큰일 하는 거야. 아프다고 비실거리기만 해라. 확. 멀쩡해 보이는데? 좀. 난 이번 공연 무조건 잘해낼 거야. 태우 전하께 내 깊은 충정을 보여드릴 생각이거든. 태우 전하는 참 따뜻한 느낌인데. 뭐라는 거야, 아이씨. 니들은 진짜 여인을 몰라. 내가 그 수많은 여인들을 만난 뒤에 깨달은 게 있다면 여인은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. 태우 전하는 세상에서 제일 여린 여인이야. 뭐? 됐다. 손 놓고 뺏길 순 없어. 뭐한 짓이야?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자들이야. 저들을 해칠 순 없어. 낮에는 굶주리고 밤엔 화적대라. 너 제정신이야? 남부에 가져갈 선물들을 다 뺏기게 생겼다고. 그래도 저들을 죽이선 안 돼. 이대로 그냥 보낼 거야? 너 뭐야? 이 일로 태우 전하나 폐하가 위험에 처한다면 널 가만히 못 둘 것 같다.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거를 보고도 왕을 두둔하는 거냐? 뭐? 무능하고 멍청하고 겁 많은 왕을? 이게 정말... 그만해. 여기 근처엔 역관이 없어. 우리에겐 은편도 없지만. 겁나 안 돼. 안 된다니. 왜? 지금 검을 뽑으면 이건 전쟁이 돼. 인원으로 전쟁하는 미친놈이 어딨어? 검을 들면 화치는 끝이야. 태우 전하야. 날 보신 것 같아.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. 나 김소호가 이렇게 멀쩡히 남부에 살아 돌아왔다고. 그냥 좀 가지. 화랑으로 힘을 키울 것입니다. 내 화랑으로 저들을 장악할 것입니다. 차? 지금 차라했느냐? 오래되신 듯합니다. 이미 각혈을 발설치 말라 하셨지만 저들을 둘 순 없습니다.
화랑들은 오늘 신국의 앞날을 위한 왕을 선택했습니다. 우리 화랑들은 이 자리에서 신국을 강하게 하고 백성의 뜻을 받들 폐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자 합니다. 화랑은 신국의 정신으로 신국과 신국의 주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! 지능패야 만세!